망설임 없이 나선 이웃입니다. 자, 뭔가 좀 제목만 봤을 때 미담 같아 보이죠? 함께 보시죠. 자, 손수레에 쌓아둔 폐지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어디선가 자, 누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. 지금 군인이 와서 할머니 저 폐지를 막 몸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. 자, 할머님이 고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쓰러질 것 같아. 자, 이때 또 다른 어떤 지나가던 행인도 동참을 해서 저 폐지를 잘 고정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기자 자세한 얘기 전해주시죠. 네, 지난 6일 오후 2시 반쯤에요. 영등포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한 할머니가 저렇게 손수레에 폐지를 올려놨는데 이게 기울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폐지가 무너지려고 할 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길에서 한 군인이 달려왔고요. 이 폐지가 쌓인 손수레가 쓰러지지 않게 몸으로 저렇게 밑에서부터 들어 올려주는 모습입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이 떨어진 폐지를 다시 주워서 할머니 손수레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본 다른 남성도 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따뜻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자,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블랙박스 차량. 자,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저렇게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뭔가 줍고 있죠. 바로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쭉쭉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옆을 비껴가는 노란 봉고차도 보이고 한참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아하, 바닥에 내려둔 가방을 들고 이만 총총 지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. 자, 폐지를 줍겠다고 바닥에 가방까지 던져놓고 저 할아버지였습니다.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? 네, 바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그냥 뭐 할아버지 일이겠지 그러고 할아버지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학생들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할아버지 다 도와서 폐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제서야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. 어느 집 자식인지 너무 예쁜데 학교나 경찰서 같은 데서 표창장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